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최자 씨와 설리 씨는 네, 친한 선후배 사이시고요. 그 이상에 대한 인정은 절대 없는 걸로 네, 알려드립니다. 하지만 인터넷 게시판을 통해 다른 날 다른 장소에서 두 사람이 함께 있는 사진까지 올라오고 신발이 같은 것까지 거론되며 열애설에 대한 의혹이 풀리지 않았죠. 심지어 3년 전 한 네티즌이 올린 글이 두 사람의 관계를 예언한 것 같다며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저런 사진도 있어요? 게다가 한 방송에서 설리가 한 말도 거론됐는데요. 남자친구 생기면 네. 어디 가고 싶어요? 뭐 해보고 싶어요? 산책 그런 거? 아, 해 괜찮아. 사진 찍히면 어떡해. 이렇게 산책하는 영상이 찍혔는데 어떻게 믿겠냐는 반응입니다. 그 손잡은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친근감의 표현이었고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의미가 없는 거고. 네. 양측을 믿기 위해선 좀 더 확실한 해명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근래 이게 열애 중인 분들을 보면 나이 차이가 되게 많습니다. 옛날하고 정말 참 많이 변한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뭐 요즘 여성분들 이렇게 네. 아래위로 폭넓게 네네.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 네. 그쵸, 지영 씨? 아, 빙고. 아래위로 상관없어요. 예, 귀와 눈이 빵 뚫리는 스타가 있습니다. 네. 물에 젖은 남자가 이토록 섹시할 수가 있을까요? 그리고 입에 물안경을 문 이 남자 이렇게 섹시할 수 있는지 없는지 제가 지금 바로 확인 들어갑니다. 순정만화에서 걸어나온 듯한 비주얼, 누나들의 로망 이종서, 부드러운 카리스마로 여심을 사로잡은 서인구, 2013년 가장 핫한 두 남자와 소녀시대 유리까지 대세 청춘 스타들이 영화로 뭉쳤습니다. 수영 국가대표를 꿈꾸는 두 라이벌의 꿈과 우정, 그리고 사랑을 그린 청춘 스포츠 영화 노브레시, 그 주역들을 만나보시죠. 가을의 노출 영화예요. 이종석 씨,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쩌면 좀 추워 보일 수도 있죠. 근데 아니 영화 디스를 하세요. 오늘 불안불안하다. 우리 정석이 빼고 갑시다. 네, 그럼. 인기도 별로 없고. 아, 저 네. 그냥 있을게요. 그냥. 아니, 약간은 좀 살짝 쌀쌀할 수도 있는데 스포츠라서 뜨겁습니다. 그 열정,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아, 말 잘한다. 이종석 씨가 네. 얘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렇죠. 제가 대변했을 뿐이에요. 유리 씨는 처음에 남자 배우가 이 두 분이라고 들었을 때 기분이 어떠셨어요? 좋다. 네. 왜 좋으셨어요? 좋잖아요. 그저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좋은 두 남자와 삼각 로맨스를 펼친 유리 씨 정말 부럽네요. 키스 씬이나 뭐 이런 뭐 약간 달콤한 어떤 머리 냄새를 정순이야. 아, 진짜. 머리 향기. 네. 제가 그거를 지켜보는 게 있었는데, 굉장히 NG가 많이 나더라고. 굉장히 더운 날이었고, 또. 이런, 정말. 아버님 역할이세요, 유리 씨. 극중 따님이 유리 씨인데요. 네. 유리 씨의 사위로 삼고 싶은 남자 배우는. 솔직히 말할까요? 솔직히, 진짜. 진짜로? 네. 섭섭해 하지 마. 둘 다. 그럼요. 둘 다 필요 없음. 이런 쓰레기들. 이렇게 잘생기고 매력있고 영화를 찍으며 절친이 된 내 배우 분위기가 정말 좋았는데요. 특히 이종석 씨가 분위기 메이커 역할을 톡톡히 했다고요. 형 반가워요. 엉덩이를 한번 또 이렇게 그렇게 그냥 서슴없이 편하게 워낙에 힙업된 엉덩이라 만져보고 싶었군요. 한 번쯤은 대사를 조금 실수를 했어요. 네. 그래서 NG가 딱 났는데 네. 민망한지? 아, 갑자기 저 팔을 깨물었어요. 그래서 아까 이렇게 이가 안 추워. 이가리 이가리. 그냥 좀 친근감의 애정 표현. 이종석표 애교 깨물기 지나치면 문다고 하니까 조심하세요. 유리 씨 같은 경우는 두 분의 몸을 봤다는 얘긴데 실제로는 못 봤어요. 화면으로만 봤는데 뭐 안타깝죠. 안타까운데 한 명만 볼 수 있어요. 진짜 몸만. 아, 뭐, 아 진짜 아, 좋아하는 것도 아니에요. 얼굴 몸만, 가리고. 얼굴 가리고. 뭐 종석 씨. 아, 왜냐면 길잖아요. 네. 뭐가 있지 않을까요? 전 짧아서 없어요. 지금 민국 씨 발끈했어. 유리야. 좋은데. 짧아도 다 있단다. 나도 엄청난 게 있어. 100점 만점에 몇 점 주실래요? 자신의 몸에. 30점 정도. 야 이거 진짜 또 마음도 큰일났다 진짜. 서인국 씨 몸 좋으시잖아요. 아 몸 좋아요. 아니에요. 이런 건망진 자식들이 정말 보다 보다 하니까 나야말로 과소평가돼 있어 내 몸에. 그 본인의 몸 중에서
그러니까 어디가 제일 좋다고 생각하세요? 쇄골부터 어깨 라인 중에 1위 뭐야? 남자 연예인 중에 어깨는 내가 1위다.